네, 강원도 원주시에 요양건축 100인 이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물론 요양원에 대한 인가 또 컨설팅 부분도 함께 감당하고 있고요. 저는 1SCM의 김성수입니다. 요양원 건축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죠? 그렇지만 또 잘 알지만 전문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요양원 건축, 요양병원 생각하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만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. 010-5254-3016. 제가 강원도 횡성, 춘천, 원주, 그리고 속초, 고성 이런 곳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가장 많습니다. 낙산사, 설악산,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녔죠. 그렇지만 잘은 몰라요. 근데 요즘에 뭐 정말로 차를 운전해서 강원도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속초의 주상복합 부담의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을 설계하게 되고 또 감리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춘천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춘천에서 지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평창 그다음에 원주 강릉 이런 곳에 또 이제 오고 가면서 요양원 건축도 하시죠. 요양원 건축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찾아와서 방문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강원도 횡성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강원도 원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요양원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까지 또 디자인까지 또 인가수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서로 상담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. 이제 곧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고객에게 정말로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에 임박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요양원, 요양병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지금 하고 계시거나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떤 대지를 구입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꼭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1SCM의 김성수 010-5254-3016 하나윈 건축입니다. 감사합니다.